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리스트의 유영훈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건축까지 같이 한 것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촬영 요청을 드렸었고, 아직까지 외부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프로젝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흔쾌히 이번 현장을 저희 이제 아파트 컬처를 통해서 노출을 해주는 걸 동의해 주셨고, 건축과 인테리어가 어떻게 잘 어물려져서 프로젝트가 좋게 나왔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건축하고 인테리어라고 한다면 업계에서는 건축에서 골조나 외형을 해놓고 내부를 보통 건축회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조금 잘해보겠다 하면 인테리어 회사에서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듣기로는 거꾸로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하는 에이스라는 회사에 건축 프로젝트가 들어왔고, 거꾸로 안에서부터 외장으로 설계한다라는 개념으로 공간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대부분 집을 지었는데 네. 집을 지어놓고 나니 이런 게 불편하더라. 또 이런 건 아쉽더라. 네. 혹은 멋만 있더라. 네. 라는 그런 집을 짓게 됩니다. 멋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건물 외형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집이라는 건 사실 시간이 지났을 때 더 편하고 지날수록 더 내 마음에 들고 네. 그게 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안에서 밖으로 지어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임했고요. 사실은 이 그 토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네. 건폐율, 용적률이 네. 많이 모자랐고 네. 또 앞뒤로 긴 모양이어서 네. 앉히기에도 쉽진 않았습니다. 앞으로에서 길이 길다라는 거는 이제 뷰가 있는 방향에서부터 네. 말씀이시죠? 네. 뒤쪽으로 긴 토지를 갖고 있어서 네. 더군다나 건폐율이 30%밖에 안 됐었어요. 아.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던 건 온전히 큰 노력을 할 때는 네. 오래도록 쓰는 집을 만들어보자. 아.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벽체가 대부분이 뭐 벽지 이런 걸 보통 페인트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돌이나 세라믹 타일 같은 게 좀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주안점을 줬던 건 풍경이었습니다. 풍경과 잘 어울리는 외부 마감재 모카 크림을 워싱해서 사용하고 네. 그 돌이 집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기준으로 네. 세 가지 톤 이상을 쓰지 않으면서 네. 톤의 면을 맞춰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배나 페인트 같은 경우는 네. 변질이 되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색깔도 변하고 도배진 약하다 보니까 찢어지는데 네, 네. 돌은 웬만해서 깨지거나 하지도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 흔적이라고 하나요? 네. 훼손이 되지 않더라도 네. 그 사용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그 바닥 판넬리팅에 따른 어떤 변형, 맞아요. 도배 터짐 이런 하자가 없는 제일 좋은 완벽한 소재가 포셀린 네. 혹은 석재겠죠.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난방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바닥 난방 그러면 이제 보통 수축팽창이 많이 돼요. 그럼 도배지나 페인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수축팽창에 의해서 마감재들이 모서리 만나는 데들이 터지고 불량이 발생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나 석재 같은 경우는 그런 변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비용이 비싸겠네요, 일반적인 것보다. 그렇죠. 이제 네. 비용의 문제는 결국 시간의 문제니까요. 네. 또 저희가 오랫동안 리모델링을 하면서 느꼈던 네. 거 네.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보통 한 3년에서 4년이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마감재들의 변형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해야 되죠. 네. 네. 만약에 메인터넌스를 10년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3배만큼 비싸진 않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10년을 쓰면 그렇죠. 사용하는 동안에 더 좋은 걸 그렇죠. 10년 동안 하자 없이 쓰니 아. 이게 더 비싼 게 아닙니다. 아, 이건 맞아요, 더 싼 맞아요. 거죠. 그런 이제 개념이 네. LCC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해서 아, 그렇죠. 건물 생애 주기라고 해서 네네네. 건물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제 40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발생한 유지 관리 비용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런 네. 개념이 약간 들어가서 실제 좋은 건축물을 네. 지을 때는 네, 약간 내구성 좋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걸 하는 게 좋다. 네. 실은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었는데 네. 정말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만 한다고 했을 때 쓰지 않을 만한 소재들, 당장 창호만 해도 이제 이건 창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창호가 들어가 네. 있고, 또 벽체도 지금 다 600에 1200짜리 거기에다 이제 스페셜 세라믹 타일이 들어간 걸 보고 와, 딱 들어오면서 벌써 압도된 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렸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면적을 잘 활용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수직적인 동선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네. 특히나 이번에 채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주택에서 창을 많이 낸다는 건 개방감을 주고 뭐 풍경을 본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네. 창이 너무 많으면 네. 단열이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돈이 네.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보일러도 네. 더 떼야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난로도 더. 집안 어느 곳에서도 네. 어쨌든 메인 뷰인 네. 골프장 쪽 네. 그리고 나머지 3면은 다 막았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아요. 중간중간에 중정 위로 올라가면 네. 그 다음에 어떤 벽체 사이에 이렇게 작은 틈을 줘서 채광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간단히 인터뷰 나눠봤고요. 이 프로젝트가 왜 좀 더 특별한지, 또 왜 안에서부터
외부로 나갔을 때 느낌이 어떤지, 건물 외형에서부터 분명히 뭔가 달라요. 그 다른 부분들을 저희 유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럼 밖에서부터 네. 좀 슬슬 들어볼까요? 네네. 네. 나오시죠. 예, 그러면 저희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네. 안으로부터의 건축이라는 어떤 큰 키워드가 저는 와닿았고, 그 실제 지금 보시면 톤도 한 컬러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는 단 한 가지 모카 크림 워싱, 보통 네, 모카 크림 이렇게 워싱. 매트하거나 약간의 네. 반광이 나는데 네. 전혀 광이 나지 않게끔 네. 워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결이 좀 살아 있습니다. 네. 자갈까지도 색을 맞췄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소재는 저 바닥돌, 벽에 있는 스톤, 네. 여기 있는 자갈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소재잖아요. 메인 컬러 모카 크림이라는 대리석에 거기서 이제 톤을 맞춰서 가는 거죠.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건물이 약간 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사실은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을 네. 왜소하게 표현할 네. 수밖에 없는 네. 건폐율을 갖고 있으니까 건물의 바깥으로 꺼내는 네. 전위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건물의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네.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서 실내를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딱 들어오면 원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에서는 이런 공간이 없잖아요. 약간 일종의 웰컴 존이라고 할까요? 한번 우리가 보면 네. 완충을 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 벽으로 감싼 게 아니라 네. 정말 이게 묘하게 벽과 벽 사이도 살짝 뚫어놓고 네. 이런 것도 다 의도를 했을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바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지만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죠. 네. 아, 이건 혹시 의자인가요? 그냥 앉아서 신발 예. 신는다던가. 네, 뭐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아. 근데 여기 또 뚫려 있습니다. 네, 여기도 뚫려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네. 드디어 이제 출구까지 왔습니다. 원래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또 제가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천정이 아. 돌로 돼 있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벽면만 막아주고 보통 네. 여기는 이제 루버나 목재로 보통 많이 마감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 이렇게 살리셨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이런 개구부, 창호 네. 이런 금속을 제외한 모든 마감은 네. 하나로 정리하자. 근데 그게 상처로 쉽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 화장실을 공사하는데 천정을 타일로 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러면 작업자들이 아예 안 해, 그러고 가지 않아요? 안 했습니다. 안 해서 별도 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지금 딱 봐도 처음 보는 도어인데? 네, 요거는 제작을 한 문이고요. 단열 기준을 채우고 네.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같이 맞춰서 아, 저희가 제작을 한 문입니다. 같은 메탈 네. 재질로 네. 제가 하셨다면 네. 실례지만 이렇게 제작하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네. 예상하시면 지금 제 손에 1,500만 원짜리 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시기 전에 그래도 테라스가 이뻐서 테라스도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짜 채광을 최대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규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창을요. 네. 저희가 이제 스페셜 오더를 했습니다. 아, 규격이라는 예. 게 아무래도 창 만드는 공장에서 예. 일정한 사이즈 이상 원래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보통. 높이나 네. 유리의 크기 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중 때문에. 근데 네. 허용치 기준에서 네.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 네. 최대치를 오더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조금 상승이 있긴 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결국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최종 이미지들은 네.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만 하던 회사에서는 네. 실 못 풀어내요, 그런 디테일을. 여기도 보시면은 네. 외장 보시면 이따 저 안쪽에서 되게 감동받았던 게 이 계단실에서 채광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수직으로. 그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외부가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이따 한번 안쪽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벌써 야, 이게 어디가 신발장이지? 그리고 신발장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당연히 근데 이쪽에 지금 하부에 지금 하부 띄움이 되어 있고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발장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네. 지금 저는 이 도어를 처음 보는 소재예요. 이거는 수입 벽지인데요. PVC 계열의 벽지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벽의 소재도 같고요. 전혀 오염이 되지 네. 않고 네. 긁힘이나 뭐 이런 어떤 충격이 네.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도어하고 이런 벽의 소재가 네. 다 한 가지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잖아요. 보통 이제 뭐 여기는 페인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다른 소재가 들어가는데 네. 지금 이게 다 연결되니까 네. 신기하고 또 멋있습니다, 실은. 지금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보시면 금속 메탈로 이걸 100% 제작해서 넣은 거잖아요. 실은 이게 가구업체에서 할 수 있는 디테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네. 거를 할 때는 네. 이제 저희 쪽에서 네. 이런 두께나 컬러, 네. 네. 그다음에 깊이, 네. 그다음에 조명을 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조명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위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똑같은 조명이지만 조명이 여기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다 의도한 디자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 텐데 단 차이가 아주 조금 나 있네요. 네. 네. 사실은 욕실이든 현관도 네. 많은 단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같은 소재로 네. 약간의 단차만 둔 거죠.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바로 그 세단, 마법의 세단 계단이 보이는데 네. 이 주방 쪽에서 이 외부에 있는 골프장을 바라봐
봤을 때 같은 레벨로 있을 때는 시선이 겹치는데 이거를 살짝만 낮춰주면 밑에 있는 분들도 잘 보이고 위에 있는 분도 잘 보이게 한다. 네. 아무리 층고가 높아도 네. 사람이 모여 있거나 네. 가구가 들어가면 네. 그 풍경을 가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그라운드 레벨이 아니고요. 네. 고기가 GL이고 그쵸. 여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공간이 일단 네. 다른 공간이라고 느껴져요. 완벽하게. 이게 만약에 수평적으로 똑같았으면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을 텐데 네. 이 레벨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 때문에 완전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또 여기 거실은 안정감이 네. 생깁니다. 안으로부터의 건축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제가 보면서 보통 이런 창호가 이런 열관리율이나 이런 게 잘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창문 프레임이 벽에서 상당히 튀어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은 창호가 안쪽에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들도 실은 정리가 됐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네. 보니까 벽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한 게 전체 타일 혹은 석재를 사용했나요? 아, 저거는 포셀린이고요. 근데 가공이 좀 독특한 편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돌이라고 생각됐는데 네. 자세히 보면은 가로 계열의 어떤 텍스처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만져보시면 거친 듯 하지만 부드러워요. 네, 또 부드럽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소재들 통해서 변치 않는 건축물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페인팅이나 벽지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매지라고 해서 타일을 할 경우 이런 간격들이 있거든요. 지금 솔직히 영상에서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능숙한 시공자들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모서리들을 보면요. 보통 타일하고 타일을 모서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지금 모서리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들을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전체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주방 쪽을 딱 왔을 때 보면 이렇게 지금 한 면이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실은 진짜 그냥 수납 공간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저 위에도 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저 위에 꼭대기까지 다 수납이고요. 아, 인피니티 라인이라는 냉장고인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이 텍스처가 네. 아까 볼에 있었던 약간의 가루결의 텍스처하고 이 벽체 이 장에 들어갔던 텍스처하고 거의 연결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몰딩하고 네. 이런 전자제품 빌트인 제품이 네.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톤앤톤으로 매치되면 네. 훨씬 더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예. 좀 놀랬던 게 바로 이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3면을 지금 감쌌잖아요. 근데 이 돌은 저 벽에 있는 텍스처하고 굉장히 색감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돌이야 라는 느낌이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앞면에서 이렇게 다 막아주니까 네. 그 웅장함이 여기서 딱 주는 느낌이 네.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돌은 일반적인으로 네. 알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네. 그런 스페셜 스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쪽에 네. 혹시 이렇게 이런 장을 넣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같은 돌인 것 같은데. 네, 같은 돌입니다. 근데 지지대가 없어요? 이 타일을 시공하기 전에 네. 이 돌을 먼저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속에는 금속이 얘를 받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금속이 받치고 있고 타일이 마감을 한 거죠. 금속이 받치고 있고 타일을 받치고 그걸 다시 예. 그러니까 작업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렇게 해야 이 오로지 그냥 이 대리석만 보이겠죠. 조명도 맞습니다. 간접 조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직접 조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간접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이쪽에서 보시면 일단 이 벽면보다 더 튀어나오지 않았죠. 지금 여기 영상에서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손을 갖다 대면요 이 벽면보다 이 서랍이 아주 정말 한 뭐 5mm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을 지금 다 살려준 거고 여기도 또 이렇게 너무 튀어나오면 멍청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아주 한 지금 한 20mm 정도 살짝 넣어주면서 탁 이 느낌을 준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도 아까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저기 보시면요 이 돌이 이제 이 타일을 세라믹 타일을 붙일 때 이렇게 한 장씩 붙잖아요. 근데 저쪽은 그래도 이 라인이 딱 맞아서 이 돌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너무 깔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살짝 걸렸었는지 또 정가운데로 나눠줬더라고요. 이런 내부에 이 소재가 들어갔을 때 이 텍스처가 어떻게 갈지를 다 계획하고 그에 맞춰서 이 도어들을 계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과 면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네. 눈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게 실은 그런 말이랑 좀 일맥상통한 얘기 아닌가요? 네, 사실은 네. 그 저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어레인지란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어레인지는 정렬하다 이런 네.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네. 어떤 이유 없는 라인 하나 때문에 네. 사람은 무의식 중에 거슬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슬리지 않게 네. 너무 많은 선이 보이지 않게끔 최대한 네. 설계 단계에서 네. 그걸 가지고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바닥 타일도 지금 보면 저쪽 보면 그냥 그대로 연결돼요. 이 타일들이 보시면 쭉 가서 그냥 그대로 타고 올라가죠. 네네. 근데 텍스처가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바뀌었구나 라는 거 인지는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툭 건드려지는 느낌이에요. 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제가 듣기로 굉장히 크게 바뀐 변경사항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뒤에 있는 이 공간인데 네. 이유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최초 설계 때는 이게 전체 네. 벽이었습니다. 여기가 전체 막혀 있었단 말씀이죠? 예. 물론 이 정면에서는 뚫리는 계단이었지만 이쪽에서도 저쪽 창을 볼 수 있게끔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설계 변경이 있었고 네. 이렇게 원형 기둥으로 보강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거의, 왔을 네. 때 너무 자연스럽게 이 구조가 네. 그냥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느껴질 정도 너무 묻어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아파트에서 가질 수 없는 네. 이 주택에서의 계단은 어느 정도는 오브제의 역할을 하거든요. 아, 한번 이거 계단 네. 디테일 보셔야 돼요. 진짜 제가 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우선 핸드레일을 지금 가죽을 다 감았어요. 보시면은 어떤 네. 가죽이에요? 그 벌건디라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색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건 현장에서 건축주랑 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네. 이게 마음에 든다고. 계단은요? 이건 혹시 뭐 무늬목인가요? 아니면 원목인가요? 아, 무늬목입니다. 아. 네, 솔리드 나무에 네. 무늬목을 입힌 겁니다. 왜냐하면 원목은 뒤틀어질 수 있거든요. 아. 올라가보실까요? 네, 올라가보실까요? 네네. 2층은 여기 딸 아이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인트 벽지를 사용했고요. 2층은 바닥재가 원목 마루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바깥에 있는 그 모카 크림 대리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소재의 마루가 다시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레바지 높이와 가구의 높이를 다 맞춰서 라인이 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실은 약간의 단차이가 나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걸 정확히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도 보시면은 진짜 그냥 장이 어디가 구분선인지 알 수 없게끔 정말 일렬로 잘 나열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는 이제 욕실이네요. 네, 욕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가 쓰는 욕실이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네, 네 벽으로 하면서 안쪽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알코브 선반이라고 하는 이제 선반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네, 그래서 벽이 되면서 선반이 생기니까 네. 여기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저쪽에서는 보이지 않겠죠. 네. 지금 원래 저희가 욕실 같은 거 촬영하면 솔직히 막 굉장히 오미조미하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개박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같은 네. 크기라도 천정이 높다는 게 이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또 다른 데 가볼까요? 네. 아. 여기는 예, 마스터 베드룸, 그 다음에 마스터 베드룸 이렇게 있죠. 지금 그 우리 송 대표님 만지시는 요 네. 소재는 무니크라는 특수 소재입니다. 합성 목재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단단하면서 그 다음에 질감의 표현을 하기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벽에 있는 소재는 같이 톤앤톤으로 맞춰서 문짝을 제작하게 됐고요. 네. 여기 디테일에서 네. 보시면 이제 문이 다 끝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타일,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다시 안쪽에 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금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타일이 만나는 끝에도 같은 금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문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정말 대단한 디테일들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탁탁 맞아 떨어진다는 게 네, 정말 정갈하네요. 예.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서랍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서랍도 보면은 테두리가 다 금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도하셨다고 들었어요. 모든 마감의 끝은요. 네. 사실은 단단한 소재로 마감해주되 네. 두껍지 않으면 그게 아름다워 보이긴 해요. 그게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감을 하는 걸를 네. 흔히들 이제 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내구성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안방에서 이 라인이 디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사람은 일정 라인이 반복되면 네. 그걸 디자인으로 반복해서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또 이제 여기에 또 숨은 얘기가 네. 이 벽지에 네. 한 폭의 크기 같은 것들 가지고 그쵸, 이 라인을 섹션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말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금속을 넣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벽지가 하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끝을 만질 수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정말 웬만한 스위트룸에 있는 그런 호텔의 이미지 월이 그대로 연출된 것 같아요. 네. 호텔의 마감은 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네. 견고한 마감입니다. 아, 그러네요. 생각보다 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니까. 그렇죠. 혹시 이 돌이 아까 말씀하신 그 밑에 아일랜드에 있었던 돌? 예, 예, 맞아요. 아. 예. 여기 1층에 예. 아일랜드에 썼던 돌인데 예. 이제 스페셜 스톤들은 가격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돌을 쓰고 이렇게 아일랜드 같은 걸 만들다 보면 남는 쪽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같이 잡았던 거. 그리고 또 앞에는 정면이 굉장히 큰 전 천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울이 하나 있네요, 그게. 저쪽을 저렇게 의도한 거는요. 네. 예쁜 거울을 만들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이 공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확장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체 거울을 넣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안방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잠깐 나가보시면 이게 이제 건축 설계하다 보니까 실은 이런 것도 다 의도를 하신 거죠, A3에서? 네네. 요거는 저희가 다 다듬은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나가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하늘을 볼 수 있고 네. 이 옆면을 뚫은 건 네. 너무 극적으로 답답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덜어낸 네. 거죠. 여기 또 이렇게 걸터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딸아이 방하고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도 창이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통하지만 사실은 창문이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네. 창 때문에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걸 얘가 다 막아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프라이빗하게 여기서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네. 네, 드레스룸이고 저기에 스타일러 있고요. 드레스룸에도 네. 드레스룸에도 환기창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 왜냐면 네. 옷은 아무래도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가구도 다 직접 디자인하신 거죠? 네, 이런 금속 색깔, 조명 넣는 거, 조명의 위치 이런 것들 다 같이 디자인하고요. 네. 여기에 거울이 딱 들어가는 전신 거울에 이런 것들도 다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와서 봤는데 그냥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프레임 다음 거울 다음 바로 장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안 되거든요. 네. 자, 여기 화장실 한번 보시겠어요? 메인 욕실인데요. 네. 일단 럭셔리합니다. 바깥 테라스랑도 소통할 수 있는 아까 거기 우리 봤었던 예, 그쪽이군요. 예. 네, 거기 욕조가 있고요. 예. 욕조 옆에 볼 놓아야 될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건을 말아놓는다든지. 네. 그래서 조금 건식 공간을 활용하는 거고요. 네. 향후에 지금 서 계신 송 대표님 서 계신 자리나 여기에 네. 나무로 된 가구나 네. 가구제들 놓으면은 더 예, 온화한 분위기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있는 금속, 그다음에 저 문짝에 있는 금속, 여기 있는 손잡이, 그다음에 경첩, 그다음에 거울 프레임.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가구 이런 것들이 다 톤앤톤으로 맞아 있습니다. 여기 이 패턴이 아까 봤을 때 네. 그 안방의 벽 쪽에 있는 패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맞죠? 예. 이거, 저희는 예. 항상 한국적인 디자인이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는 한식의 창문의 어떤 한 창살 너무 같은 그런 거울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여기 샤워부스 한번 보시겠어요? 와. 네. 샤워부스에는 아까 저쪽 욕조 옆면에 있는 네. 저런 거친 마감에 네. 같은 시리즈의 거친 마감의 타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좀 이게 조명이 있으니까 보이네요. 이런 텍스처가. 네. 그리고 뭘 올려놓을 수 있게 돼 있고 네. 이제 중요한 건 손 대표님 거기다 발을 하나 올려보시면 여기요? 예, 이렇게 예, 씻을 때나 이렇게 되게 편하겠죠. 편하게? 예, 예. 때로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네. 어? 그래서 레인샤워로 물을 맞는 거죠. 럭셔리하다고 불편한 게 아니라 실용적인 걸 이렇게나 다 해놨다니 대단합니다. 여기는 양극기 공간입니다. 어?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혹시나 이제 여기 물청소도 할 수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물 빠지는 유가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예, 그리고 살짝의 레벨 차가 있죠.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살짝 레벨도 주셨어요. 네, 이런 계획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그런 걸 인테리어에서부터 먼저 설계하지 않으면요 건축에서 잡아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못해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단차를 저희는 한 10에서 15mm로 보고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5mm, 한번 여기서 주고. 15mm. 예. 3에서 4cm는 이상은 부담스럽죠.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파티룸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이제 파티룸이고요. 네. 지인들과 같이 와인도 즐기고 네. 그다음에 1층하고 3층은 사실은 이동 거리로는 먼 편입니다. 그쵸?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 예. 이제 보조 주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주방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다 수납 공간이에요. 여기서 제가 좀 놀랬던 게 보통 이렇게까지 두꺼운 유리를 안 쓰는데 네. 두꺼운데 두껍지 않은 느낌? 근데 단단한 느낌? 그렇죠. 예. 요 유리 뒷면에는 이제 그 조명이 나오거든요, 뒤에서. 네. 네, 네. 전체적으로 여기는 조명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또 좀 독특한 점이 우리가 홈바라고 하는 걸 설계할 때 네. 이 아일랜드의 높이는 네. 일반적인 주방의 높이보다는 높아야 조금 돼요? 더 높게 설정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게 한 850에서 860, 60... 70이라면 네네. 여기는 지금 930, 40 정도 되거든요. 아~ 예, 이제 딱 서보시면 네, 맞아요. 남자애도 약간 부담스러운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이제 여자분들은 여기 섰을 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도 네. 스탠딩으로도 같이 즐길 수 있고 사실은 지금 밤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제일 좋은 뷰는 여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아마 밑에 썼던 거랑 비슷한 소재인가요? 아니요. 그 밑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흔한 돌이긴 합니다. 그래도 예, 이것도 천연 대리석이죠. 네. 네네.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이제 건축가들 보면 이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거는 하나의 네. 예술품하고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제 공간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 살고 싶다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가 진짜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여긴 제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세요? 사고 싶으세요? 둘 다요? 사실 이제 네.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길었지만 네. 프로젝트 기간이 제가 듣기로 한 1년 8개월? 네, 1년 8개월 정도 설계만도 굉장히 총 20개월 정도 됐고 네. 건축 시공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됐고 네. 그다음에 설계 기간이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그냥 도시에 있는 뭐 10층짜리 건물보다 더 걸리네요. 왜냐면 되게 민감한 작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계획이 쓰고 나서 네. 그 설계를 기반으로 네. 우리가 원하는 소재를 기다렸다가 먼저 네. 봐서 확보하고 네. 그렇게 하면 사면서 진행하는 게 집은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건축인 굉장히 법규를 많이 다뤄요, 실은. 네. 그리고 그렇죠. 나서 기능적인 걸 넣고 거기 미적인 것까지 넣기가 실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꾸로 이 집은 미적인 것부터, 그러니까 안으로부터의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안에서부터의 그 미적인 게 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나는 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마감 치수라는 건 네. 결국은 가구 나가서 인테리어, 네. 그다음에 건축 치수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치수를 먼저 작은 것부터 잡아가야 네. 결국은 마지막에 네. 맨 바깥에서의 치수도 맞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건 뭐 당연히 건축하시는 분들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A3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안으로부터의 건축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공간을 꾸며줬던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자, 또 좋은 공간으로 다시 네. 한번 또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